모두가 궁금하네. 구독자가 1000명이면 도대체 얼마만큼 수익이 날지. 기대하십시오. 틀자자 내 저작권료랑 광고 수익이랑 뭐가 더 많이.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좋아지는 것들. 첫 번째, 기분이 좋다. 두 번째, 광고를 붙일 수 있다. 세 번째,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 있다. 네 번째, 라방이 된다. 라방이 된다. 우리가 최근에 구독자가 몇 명이 넘었죠? 1000!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먼저 감사 인사를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고 싶냐면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허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0명! 왜 1000명의 허들이냐면 1000명이 딱 되는 순간 드디어 우리가 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용돈 벌이. 그 다음 허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만? 아 처음에서 바로 10만으로 가는 거야?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10만 명이 되면 실버 딱지를 주잖아요. 이렇게 그거 말고는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거 아니야? 브론즈 뭐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넘고 싶었던 허들 천만에 아내 날 보냈어. 구독자가 지금 딱 천만 있습니다. 1000명을 드디어 돌파했고 저도 드디어 광고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질지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이제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채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유튜브를 우리가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납니까? 2019년 1월 21일에 저희가 처음 가입을 했고 첫 번째 영상 기억나십니까? 일본이었나? 바로 여기 나와있는 맞아요. 하나도 안 바꿀거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초심을 잃지 않도록 구독자 100명을 2월 25일날 아주 빠른 시간에 100명을 넘겼어요. 퍼스트 영상이 탁 뜨면서 이제 500명을 5월달에 돌파했어. 되게 신기하다. 그치? 이때마다 메일이 왔어? 근데 이때마다 나는 엄청 잘 나갈 줄 알았어. 1000명은 아직 금방 찰 줄 알았는데 라이브가 딱 두 번 있었는데 700명대에서 그다음에 이제 970부터 한 두 달 정도를 그걸 보다 못한 제 친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생일 선물이라고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제 생일날 맞춰서 1000명을 그냥 다다다다닥 다단계식으로 한 번 아주 지금 현수 떨어진 거 아주 조바심 하고 피셜하게 1000명이 넘었다는 메일이 19일날 왔어. 23일날 드디어 프로그램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하네. 구독자가 1000명이면 도대체 얼마만큼 수익이 날지. 기대하십시오. 틀자자 내 저작권료랑 광고 수익이랑 뭐가 더 많이. 참고로 우리 슬로우님께서는 요즘에 이제 작곡 활동을 저 4년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베테랑 작곡가수이신데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무려 28,000원을 1년 동안 벌셨습니다. 과연 유튜브에서는 작곡료가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내 눈을 의심하고 7달러도 아니고 1달러 3일 동안 1달러 3일에 1달러면은 그래도 한 달에 만원은 벌겠다. 최초 조회수랑 환산을 해봤을 때 조회수 800에 한 800원 정도니까 조회수 1당 1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서 단가가 정해지는 것. 물론 저는 제 광고를 다 봅니다. 저도 다 봅니다. 앞으로 뭐 한 달 동안의 수익을 제가 뭐 전액 기부를 하면 광고를 달 수 있게 되는 순간 영상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스윗 창출이라는 항목 디스플레이 광고 광고를 아예 안 할 수 없네. 안 할 수도 있지. 스윗 창출 안 하면 그렇게 멋있는데 광고를 안 달는 게? 아 나도 광고를 안 달고 싶은데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광고를 다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광고를 달고 있는 건지 뭐 아시겠지만 뭐 1달러가 아쉬워서 광고를 달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 커뮤니티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000명이 되면 달라지는 거 조만간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게시 이렇게 되면 이제 F다고 한번 눌러주고 게시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1000명이 되면 설문조사도 됐구나.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또 있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라방. 아 맞다 맞다. 방송 제목 설마 하루 있는 건 아니지? 다음!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계속 바로 썸네일이 정해지는 거야?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하자. 오 진짜 신기해. 들어온 사람 있을까? 들어온 대박이다. 지금 저희 콘텐츠 찍고 있다면 엄마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대박 신기해. 오 뭐야 누구 들어왔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 반갑습니다. 되면은 아 뭐가 한번 저희 테스트로 지금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한 번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오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켜봤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언니.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줄 모르고 저희가 했는데 네. 경솔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조심하세요. 내일 출근 잘 하시고요. 아,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엄청 재밌네. 이게 엄청난 기능이네. 그러니까. 라방이. 아. 구독자들과 친밀해지는 시간이구나. 이거 차츰이 올려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올려볼까? 응. 구독자 1000명이 되니까 새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진짜. 생각보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좋아지는 것들. 첫 번째, 기분이 좋다. 두 번째, 광고를 붙일 수 있다. 세 번째,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 있다. 네 번째, 라방이 된다. 라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라방에서 통정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라고지? 수미쌍은 마지막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물어봤어요. 제일 몸마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로 갔어요?